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 그런 방법은 한 가지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그것 구하는 기도, 그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남들보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떨어져도 나는 합격되기를 구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능력 있고 가진 것 많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 당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부자 되기를 원하며, 높은 자리 얻기를 기도하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직분을 구하고, 이 노력하지 않고 사업이 성공하고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식이요법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원하는 것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 또 공부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도 합격하기를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고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며 결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100% 받는 방법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이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족들과 또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잡아다가 굴비처럼 엮어서 바벨론을 끌고 갔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광주리,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 왕족들과 이 고관, 목공, 철공들을 잡아간 이유는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2절.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머지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다 하니. 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죠. 이두 강주리의 환상을, 그 무화과 환상을 보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가득하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쁜 무화과라서 먹지도 못하는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 가지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아닌 것.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자들. 극히 나쁜 무화과는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져 있는 교만한 자들을 이르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이상하고 다양해 보여도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어렵고 뭐 판단하기 힘든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 그날의 심판입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흘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군대가 공격하여서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갈대아 땅으로, 곧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잡혀간 사람들과 남은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포로 잡혀간 바벨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잡혀갔구나. 자기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남아있으니까 뭐다? 결론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말씀하셨죠. 사로잡혀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극히 좋은 무화과다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올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왕과 고관과 뭐 철공들 이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바벨론을 포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하여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극히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나는 죄가 없었어.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여기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